아이폰을 구매하면 만만치 않은 수리비용 때문에 애플케어 플러스와 가입하시는 통신사의 휴대폰 보험 두 가지 중에 고민하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여기서 애플케어 플러스란 애플에서 제공하는 보험 서비스입니다. 애플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시면 실제 발생하는 AS 비용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폰의 경우 구매하면 기본적으로 본체에 대한 제한 보증 2년, 그리고 배터리와 기타 액세서리 1년까지 제한 보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제한 보증은 기기 자체에 대한 결함이지 사용자의 과실에 의한 우발적인 손상은 보증되지 않는데요. 여기서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하면 사용자 과실에 대한 보증 2년을 추가 제공합니다. 보증기간 2년은 제품 구입일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애플케어 플러스에 가입한 가입일 기준으로 2년간 보증되는 것인데요. 가입은 제품 구매 후 60일 이내로 꼭 하셔야 합니다. 보통 가입기간을 가장 늘리기 위해서 두 달 동안 조심히 쓰고 두 달 뒤에 가입하는 방법을 많이들 이용하시지만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시려면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판단된 이후에만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두 달 동안 조심히 쓸 자신이 없다면 곧바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보증 내용에는 기술 지원과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드웨어는 2년간 연 2회에 대한 우발적인 손상에 대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액정 파손의 경우에는 건당 4만 원, 기타 손상의 경우에는 건당 12만 원의 자기부담금만 발생하며 배터리 성능이 80% 이하로 떨어지면 무상으로 교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보시다시피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 비용도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아이폰의 경우 수리 비용이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아이폰 13을 기준으로 비교해보았습니다. 2년 중에 한 번이라도 액정을 파손한다면 애플케어 플러스가 115,700원이 이득, 기타 손상이 발생한다면 216,000원이 이득이었습니다. 본인이 정말 휴대폰 관리를 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한 번이라도 수리를 맡기게 됐을 경우 무조건 애플케어 플러스가 이득인 것이죠. 구매 방법으로는 아이폰 구매 시에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함께 구매하시거나 60일 이내에 전화 또는 애플 가로수길 스토어에서 구매하시거나 아이폰과 아이패드는 설정란에서 바로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만약 애플 공인 리셀러부터 구입했다면 내가 구입한 날짜부터 60일이기 때문에 내가 구매한 날짜가 적힌 구매 영수증 꼭 들고 있어야 하고요. 중고나라의 미개봉 제품의 경우에는 판매자의 구매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판매자의 구매일자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애플케어 플러스는 1회에 하나여 타인에게 영구적으로 양도도 가능합니다. 혹시나 가입을 후회하신다면 환불 또한 가능한데요. 애플케어 플러스를 구매 후 30일 이내에 전액 환불 가능하고 30일 이후로 환불하시게 되면 보증기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하고 환불이 가능합니다. 단 서비스를 받은 이력이 있다면 서비스 금액만큼 차감 후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애플케어 플러스 가입이 꼭 정답은 아니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스마트폰 사용 습성을 파악하시고 니즈에 맞춰서 가입하는 것입니다. 이상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